운동 갔다 왔는데 남편이 에다마메를 이렇게 삶아놨습니다. 이게 다다차마메인데 매년 시댁에서 보내주십니다. 그냥 에다마메보다 진짜 훨씬 고소하고 감칠맛 있어요. 어머야. 진짜 달라, 달라. 이건 진짜 달라요. 오늘 저녁은 고추장 닭봉구이 그리고 다다차마메 삶은 거랑 이거는 아보카도랑 오징어랑 자두 샐러드라고 해야 되나?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다다차마메를 삶았으니까 이거 논알코올 맥주랑 같이 먹을 겁니다. 뭔가 마지막 여름 밥상 같네. 간파이. 간파이. 좋아, 좋아. 이거 샐러드 먹어봐, 이거. 아보카도 샐러드. 오징어랑. 아, 그래, 아보카도죠? 응. 타는 아보카도 같아. 짱 맛이야. 辛いんだったらマヨネーズつけて食べてください。うん。 오징어, 아보카도, 자두, 삼합. 받은 초콜릿을 우와 너무 귀여워. 초콜릿을 빵이랑 빵에 끼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안 잘려 있네. 응? 이렇게 보면 예쁘다. 아우, 잘 먹었다. 문어를 사려고 했는데 문어가 비쌌습니다. 오! 오, 아주 잘 골랐어. 아보카도네. 큼직하게. 아까 만들었던 곳에 약간 매콤한 게 먹고 싶으니까 시치미. 요즘 다시 보기로 장금, 대장금을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생략? 아닌데 악추? 그럼 뭐라고 하지? 그 보기 좋게 딱 핵심만 뭐라고 하냐 그거를. 아 큰일 났네. 뭐라고 하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스토리를 축약. 아니야. 스토리를 정리해서. 와 나 진짜 어휘력 미쳤다. 어휘력 왜 이래? 스토리를 정리, 스토리를 딱 중요한 부분만 딱 정리해서 간략하게 편집해둔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대장금을 다 봤어요. 근데 대장금이 너무 길어가지고 50몇 화였나? 아무튼 그런데 1시간짜리를 6개만, 6편으로 줄여가지고 그거를 하루만에 다 봤어요. 5시간 동안. 너무 재밌어서. 대전 그렇게 재밌었는지 알았는데 또 알았다. 다시 한번 알았다. 맞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아, 와이리 덥노.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슈헤이야.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찍어? 너무 더워. 맞았어. 무슨 일이야?